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을 세팅했어요. 어때요? 환경 세팅하는 것도 만만치 않죠? 원래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헬로 월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인 게, 일단 실행시키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기업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을 써보시면 설치해서 걔를 실행시키는데 한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실행시키면 눈물이 막 납니다. 예, 가슴이 벅차요. 잠이 안 오고. 예. 왜냐면 일반적인 사용자들 소프트웨어는 그랬다가 망하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기업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일단 엘리트들이 사용하는 거고, 그 엔지니어링 쪽으로 엘리트들이 사용을 하는 거고, 예, 그 사람들은 충분한 지식과 노력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용할 소프트웨어들은 굉장히 사용자 적대적인 소프트웨어들이 많습니다. 예. 이 프로그래밍 하는 환경을 세팅하는 것도 그런 이유로 되게 쉽진 않아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보죠. 자, 우선 제일 먼저 할 거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겁니다. 데이터. 자, 데이터가 뭔지는 대충 아시죠? 예. 그 데이터가 뭔지를 정의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포괄적으로 알고 있는 데이터. 라는 거딱 그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 자바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데이터들은 어떤 거는 이해하기 어렵고 어떤 건 이해하기 쉬워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할건 뭐냐?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뭐냐면 숫자와 문자입니다. 여러분들 숫자와 문자 아시죠? 예, 숫자 문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럼 프로그래밍에서 숫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문자는 어떻게 표현하는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이 챕터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숫자와 문자를 구분하는 것과 프로그래밍에서 구분하는 건 조금 달라요. 현실에서는 그냥 숫자는 그 아라비아 숫자로 써있으면 숫자고 그렇지 않은 건다 문자잖아요. 근데 프로그래밍은 좀 다릅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할 실습은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우리가 작성했던 요거. 요거를 지우고 붙여놓고, 지우고 붙여놓고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나갑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귀찮게. 자, 그럼 우선 숫자부터 해봅시다. 숫자. 자, 여기에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 ln에다가 저 괄호에다가 1이라고 쓰세요. 1이라고 쓰세요. 자, 그러면 요 1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숫자라는 형식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한국말로 데이터 형식. 예. 데이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라고 합시다. 예. 데이터 형식. 예, 다른 형식들을 보면 왜 형식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알 거예요. 자, 그러면 1을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계산도 해봅시다. 1 더하기 2. 어렵죠? 뭐겠어요? 빨리 머릿속으로 고민해보세요. 뭔가요? 3이에요? 정말 빠르시네요. 자, 3이죠. 자, 실행을 해보면 어때요? 화면에 3이 출력이 되나요? 예, 완전 쉽죠? 계속 이렇게 쉬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라는 형식의 데이터 타입을 알아봅시다. 이거 이미 했었어요. 여기다가 쌍따옴표를 치세요. 쌍따옴표. 큰 따옴표. 어때요? 자, 이걸 치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나요? 자, 뭐, 손맛을 느낄 수 없는 분들을 대신해서 자 제가 쌍따옴표를 한번 눌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생겼죠. 얘가 아는 거예요. 아 쌍따옴표를 했으니까 그 다음 닫히는 쌍따옴표가 있겠네. 그리고 쌍따옴표에다가 타이핑할 거니까 커서를 그 가운데다가 딱 갖다 놓습니다. 대박이죠? 예, 이런 짜잘한 그 어떤 배려가 예, 굉장히 즐거움을 줍니다. 처음에는. 자, 여기다가 제가 헬로우 월드라고 쓸게요. 아까 우리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 헬로우 월드가 문자가 됩니다. 자, 정확한 이름은 제가 이따가 알려드립니다. 문자가 됩니다. 헬로우 월드.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이큰 따옴표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큰 따옴표를 로 시작해서 다음 큰 따옴표가 나오는 데까지 개구리 같죠? 자, 까지 그 사이에 있는 이 구간에 있는 데이터는 자바에서는 문자입니다. 예, 정확하게는 문자 열이에요. 자, 왜 열이 붙었냐면 문자가 여러 개 붙어 있잖아요, 그죠? 문자가 연속되어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문자열이란 말을 씁니다. 사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문자와 문자열을 구분하지 않는데 자바는 문자는 따로 있어요. 그거는 지금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문자열만 알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바에서 문자는 문자열이라고 한다 라는 거고 문자는 따로 있어요. 자, 그리고 따옴표와 따옴표 사이에 있는 데이터가 문자열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자, 요거는 뭘까요? 숫자 1은 뭘까요? 예? 문자열이에요? 이거 숫자인데요. 좀 숫자 같은데요. 자, 우리 눈에는 저게 숫자지만 컴퓨터한테는 쟤는 문자열이라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 문자열 1과 문자열 1을 더하면 바보같이 11이라고 표시해 줍니다. 왜겠어요? 문자 1과 문자 1을 더하면 걔는 그냥 이 텍스트 두 개를 더한 거랑 같은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숫자였다. 그럼 숫자 1과 숫자 1을 더하면 걔는 연산을 하기 때문에 걔는 2가 됩니다. 자, 데이터 타입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서 혼돈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 다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지금 살짝 헷갈려도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예.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은 끝. 자.